진짜 빨리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케줄 끝나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그거 신청은 잘 했어요? 생일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뭔가 하루가 엄청 빨리 지나온 것 같은데. 수고했어요, 모두. 새벽에 온 캐럿들도 수고했고, 방송 챙겨본 캐럿들도 수고했고, 감사합니다. 그 방송 전이랑 중간이랑 끝에 광고 나오는 것도 봤어요. 다들 놀라셨어요. 제작진분들. 예, 생일 전단지? 다들 뭐 했나요, 오늘 하루? 오늘 뭐 먹지? 치킨. 치킨. 피곤해 보여요? 아, 이게 그냥 히트 쳐서 기운이 다 빠진 거예요, 지금. 케이크. 네, 너무 많이 먹었어요. 엄청 다 챙겨주셔가지고. 진짜 엄청 많이 챙겨주셔서. 밥도 잘 먹고 있어요. 아, 힛이 진짜로 어떤 느낌이냐면 숨이 차의 힘듦에 콜콜콜 힘듦이 더해진 느낌. 진짜 힘들어요. 집 가서 푹 쉬어야죠. 내일 또 아침에 나와야 되니까. 근데 오랜만에 무대하고 방송국 하니까 좋더라고요. 신청만 하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구나. 결과는 몇 시에 나오지? 응원법도 숨미차보다 힘들죠. 어떤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먹고, 그 제작진분들이 주신 것도 있고, 케이크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선물 아직 받은 거 없는데. 응원법? 아, 잘못 들었어요. 이제 GKM이랑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요. 모니터도 아직 못해서 이거 브이라이브 키려고 준비하느라. 인이어? 인이어는 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인이어는 콘서트 할 때나 이럴 때큰 공간이나 아니면 팬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때 끼는 거라서. 그거 알아요? 오늘 원래 그 세트 때문에 팬분들 못 들어오는 건데, 그 저희도 팬분들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얘기했고, 저희 회사분들, 플래시 식구분들도 방송국에 계속 얘기해서 그래도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아예 못 들어오는 거였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해주셨어요, 플래시 분들이. 네, 퇴근길입니다. 퇴근길에도 아까 엄청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댓글이 엄청 빨리 올라오네. 네, 축하받았어요. 뒤에 누구 있냐고요? 뒤에 DH랑 준이랑 디노 세명 있어요. 부모님께 전화 드렸죠. 통화했습니다. 오늘 고기 먹냐고? 안 돼요. 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가지고. 컴백하기 한좀 전부터 해서 빼야죠. 빼서 이쁜 모습 보여줘야죠.
조카 글들은 댓글들이랑 뭐 여러 곳에 있는 글들 다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관리해야죠. 아니, 많이 안 빠졌어요. 박수 때가 너무 많이 빠졌어가지고 그때만큼은 못 빼더라도 그래도 좀 근접하게 빼야죠. 아, 차 안에서 하냐고? 제가 원래 같으면 저희가 끝나고 연습실 가는데 내일 뮤직뱅크가 좀 아침 일찍이라 회사를 안 갈, 지금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차에서라도 하려고. 숙소에서 하면 또 애들도 있고 하니까. 머리가 다 상해가지고 한동안 흑발로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흑발로 좀 오랫동안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가면서 브이라이브 하고 들어가서 오늘 씻고 빨리 자야죠. 메이크업도 못 지워서 지금. 오늘 하루 재밌었습니다. 아, 저 며칠 전에 한 5일? 6일 됐나? 아닌가? 전에 대구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라왔었거든요. 아버지랑 그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뵈러 갔다가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못 갈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퍼스데이. 멤버들은 여기도 있고 다른 차에도 있고. 생일 소원은 말해주면 안 되는데. 말해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멀미를 안 해요. 차 멀미도 안 하고 배 멀미도 안 하는데, 아, 신기한 거는 비행기 멀미를 해요. 비행기 멀미. 오늘 밥 잘 챙겨 먹었어요. 오늘 특별히 생일날도 다이어트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잘 먹었습니다. 어디가 집에 가고 있어요. 몇 시에 태어났지? 9시 몇 분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침이었어요. 뮤직비디오는 그 프롤로그 영상이랑 다 해서. 우리 뮤비 찍는데 며칠 걸렸지? 이틀 아니면 3일일걸? 이틀 2박 3일. 2박 3일이었지. 2박 3일. 2박 3일. 스태프분들은 거의 무박 3일. 진짜 저희보다 더 힘드시죠. 음악법 진짜 외우기 힘들겠다. 댓글 어떻게든 읽으려고 계속 보고 있는데. 다들 고생했어요. 수고했고. 다른 멤버들 안 자요. 뒤에 있어요. 보여줄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디노야 나올래 잠깐? 네. 아, 오늘은 형이 주인공이니까. 어두워서 눈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보여요? 이렇게 안 보이나? 원래 힘들수록 재밌는 거예요. 저희도 히트 재밌어요, 안무. 너무 힘들어서 문제긴 한데 재밌어요. 하고 나면. 대판 크게 나온다고 살짝 뒤로 해야겠다. 맞다, 나 저번 생일, 저저번 생일 V앱도 차에서 했구나. 맞아. 그때 체인점 뮤비 찍을 때.
나 뮤비 촬영장에서 브이앱을 많이 켰던 것 같아. 브이라이브를 많이 켰던 것 같은데. 친형? 친형 네 축하해줬어요. 전화는 안 왔고 그냥 그 메시지로 보내줬어요. 차가 조용해서 탄 거냐고. 아니요. 그 운동가는 멤버들이 있어서 그 한 차는 운동가는 멤버들 갔고 저는 이 차 탔어요. 일찍 자야죠 오늘. 진짜 일찍 자야 돼요. 내일도 열심히 출려면. TV에 생일 광고 나온 거 봤어요. 우와 댓글 진짜 빠르다. 여름의 컴백 재밌어요. 좋아요. 더 자주 나와야 되는데 기다려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짜 7개월이 진짜 긴 시간인데 고마워요. 근데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아는 형님 촬영. 아 근데 그 형들이 다 너무 잘 챙겨주시고 저는 솔직히 끝날 때까지 이름 못 외우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끝날 때쯤에는 다 외워주셨어요. 완전 다 외워주셨어요. 너무 잘해주셔서. 반쪽 됐다고? 이거 밥 먹으면 이렇게 볼살 차요. 이렇게 이렇게 컨디션 좋습니다. 차 안이라서 조용조용 얘기하고 있을 뿐. 대기실에서. 저희는 뭐 늘 시끄럽고 재밌어요. 아 맞다. 내일이나 보고 먹방 한번 해야겠다. 아 그렇다고 기다리지 마요. 시간 되면 할게요. 안 피곤한데? 그냥 조용히 말해서 그런가? 생일 선물 못 받았어. 발목 조심해야 돼. 진짜 발목. 저도 지금 발목 안 좋아서. 진짜 조심. 발목은 진짜 조심해. 계속 조심해야 돼. 공카는 더 자주 가도록 할게요. 셀카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셀카를 찍은 날짜들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공개를 못 하고 있어요. 들 너무 생일 많이 축하해줘서 고맙고 저도 내년도 내후년도 쭉 같이 옆에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누나장 엄청 진하게 나오네. 감사하고 집 가서 저는 푹 쉬고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앞머리 안 불편해요. 이것도 자른 거예요. 감사합니다. 공카나 이런 거 더 찾아뵐게요. 안녕. 잘 자고.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땡큐.